자, IT 과학부에서 그럼 주로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죠? 전 지금 과학 보안 게임 쪽을 맡고 있고요. 네, 지금 과학은 잘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항상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 정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제주에 입국, 난민 신청을 한 예매인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 정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과학부의 신희강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IT 과학부 신희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바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 정지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방금 뉴스가 들어온 게요. 직무 정지를 유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서 이제 과기정 총리가 신 총장이 이제 디지스트 총장 재임 당시에 이제 연구재단 및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고 LBNL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각각 다른 연구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국가연구비 22억 원을 LBNL로 빼돌렸다. 이런 이제 횡령 혐의와 하나랑 또이 과정에서 신 총장이 LBNL에 있던 자기 제자를 특혜 채용을 시켰다. 이두 가지로 지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과기정 통부가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고,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제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했지만 오늘 이제 유보 결정이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정한다라는 얘기도 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신 총장은 당시부터 이제 본인은 이제 행정 절차상 총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했을 뿐에 스스로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로 강력 반발을 했고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제 각종 협약서와 이제 제안서 등에는 이제 일부 장비, 엑스레이 빔타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없었고, 현금 지원 역시 독자적인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한 것 이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의 LBNL 특혜 채용권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이미 연구를 뛰어난 연구를 수행을 해서 LBNL 쪽에서 정당한 채용으로 이제 기용됐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주장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정당하다라는 입장. 그래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오고 계셨네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LBNL 연구소에서는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LBNL 이제 법무팀에서도 현재 이제 신 총장의 이 사태를 보고 지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랑 그 이장무 카이스트 이사장 앞으로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의 당시 공동 연구 과제는 문제가 없었고, 또 공동 연구비가 LBNL 계정으로 편입돼 내부 기준으로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신 총장이 결재해서 보낸 연구비 중 일부가 제자 인건비로 제출됐다는 혐의도 따라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 측면에서 이제 신 총장이 이제 뭐 이런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또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제 과학계에서도 지금 되게 이게 가장 논란이 뜨거운데, 이게 당사자의, 이제 신 총장의 당사자의 서명도 없이, 과기정 통부가 갑자기 이제 고발, 직무정지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과학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합, 과시련, 또 카이스트 동문회, 또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또 실리콘밸리 동문회까지 전 과학계가 지금 반대 성명 운동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과기정 통부를 향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일부 이사회 멤버 중에 여러 명들이 2018년 6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꺼번에 합류된 사실을 빌어보건대, 지금 현 정부의 전 정부 찍어내기가 아니냐, 물갈이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 지금 국제학술처 네이처에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보도를 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과학기술계 역시 이게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그 기관장들을 물갈이 인사,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9월에 이미 이재주 한국 원자력 연구소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상혁 디지스 총장도 네. 갑작스런 또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모두 이제 과학계 수장들이 이렇게 물갈이가 되니까 네. 이번에 그 신상철 총장 역시 2년이나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 네. 이렇게 본인의 입맛대로 이제 현 정부의 입맛대로 물갈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무정지 내용을 한번 보니까 확실히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정말 사실인지의 정당성 여부 등 네. 파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직무정지가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네. 아마 이제 이사회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이제 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또 한번 결정이 될 거고요. 아마 과기정통부와 이제 네. 당분간 과학계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네. 아마 철저한 조사가 네.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신희강 기자께서는 요새 또 어떤 거 주로 재밌게 취재하고 계세요? 요즘 뭐 사실 블록체인 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응? 블록체인 추천이 나오고? 하나만 아, 네. 지금 촬영 기자께서 블록체인 얘기 나와주셔가지고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역시 또 빠숑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자체도 지금 뭐 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네. 일단 뭐 지르시죠, 그럼. 아무거나. 네. 여러분의 안목을 믿어라.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블록체인 이슈 한번 갖고 나와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쪽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네. 당직 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직무정지 논란 살펴봤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또 신성철 총장 일각의 반대 구도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